1년 내내 단 하루도 빠짐없이 무언가를 한다라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도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더욱 힘들 텐데요. 인천 송내역 근처에는 365일 내내 점심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급식소가 있습니다. 향기내 무료 급식소에 다녀왔습니다. 김재율 객원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인천 송내역 부근 한 급식소. 집밥 같은 따뜻한 식사를 드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에 행복감이 느껴집니다. 이곳은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인천, 부천 지역에 거주하는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르신들과 노숙자들에게 점심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향기내 무료급식소입니다. 2000년부터 시작해 20년 동안 급식소를 운영해온 향기내 무료급식소 임성택 대표는 추석이나 설날 등은 물론이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한 것이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아, 여기는 뭐 365일 계속 하다 보니까 뭐 명절이라고 쉬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2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았다는 게 되게 자랑입니다. 향기내 무료급식소는 송내역 인근 임성택 회장의 조그만 해장국집의 수입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매달 수백만 원씩 하는 급식비를 20년째 충당하고 있습니다. 임성택 회장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2월 대통령 국민 포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송내역 광장에서는 매주 일요일이면 가수들이 무료로 공연을 펼칩니다. 모금 공연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또한 무료급식소 운영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매주 10년째 이곳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부천 송내 지역을 지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면 들리셔가지고 가수분들의 공연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좀 도움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따뜻한 한 끼의 식사를 위해 120명에서 150여 명의 어려운 이웃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식사 장소가 좁아 세 번 정도 교대로 식사를 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정성이 담긴 점심 식사를 먹기 위해 긴 줄을 서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설날도 좋고 추석날도 좋고 쉬는 날도 없이 맨날 여기 주니까 여기를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된장국도 맛있고 반찬은 집에서 먹는 거 같이 맛있어요. 자원봉사자들은 단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음식을 만들어 지칠 법도 하지만 자신들이 만든 음식을 먹고 삶의 새 힘을 얻어갈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 음식 만드는 것이 오히려 기쁘기만 합니다. 일하셔서 감사하고 또 제가 봉사하러 온 게 아니라 제가 얻어가는 것이 많아요. 어르신들 보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이어온 향기내 무료급식소와 그곳을 섬기는 소중한 손길들. 지금도 송내역에서는 사랑이 담긴 음식 향기가 구수하게 퍼지고 있습니다.